씨는 어떤 사람이에요? 나래는 굉장히 좀 귀염성이 있고 네.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밉상이 아닌 것 같아. 귀여워. 호감. 어 그래. 아. 그래서 너무 좋아. 이번에 또 노래 하나 만들었지만 또 아 지금 저 이제 설무라고 프로듀서 선생님이세요. 아. 설무라는 걸 새로 개발했어요. 네. 아 음원까지 내신 거예요? 아 음원은 춤이 또 굉장히 비싸지잖아요. 네. 설무. 뭐 말춤이라든지 네네네. 이런 춤. 네. 저희는 설무가 있거든요. 어 잠깐 춤 좀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저희 노래가 아니긴 한데 뭐 제가 이걸로 미국 진출을 못할 것 같아요. 설무로는 미국 진출을 못할 것 같고. 이따 뵙겠습니다. 형 인터뷰 좀 밖에서 나가자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형 그냥 나래 누나에 대해서 그냥 인터뷰 그냥 몇 가지 물어볼게. 박나래가 왜 떴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뭐 알려지긴 알려졌지만 막 그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거든요. 그냥 뭐 수염이 잘 어울리는 개그우먼이었죠. 어, 그렇지 그랬는데 과하다. 아 뜨기 전께는 그 전에 그것도 과하다.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알아준 것 같아요. 그 한우물만 팠던 게 이제는 정말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았나. 아, 저는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어요. 와, 다 똑같은데. 네. 그 맞는 얘기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식구금이라든지 약간 술이라든지 뭐 남자 얘기 뭐 주사 뭐 이런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하잖아요. 제가 했던 개그가 예전에도 했던 개그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지금에서 빛을 발하는 거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픈마인드가 됐고 그냥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. 네. 로진아 한번 맞춰볼래? 계속 뒤쫓아왔잖아. 내 이름 부르면서. 그건 뭔데? 네가 내 신발 신고 갔잖아. 이 신발 꺼낼 거지? 어. 아, 네가 신고 있는 거지. 아, 네 것도 꺼내. 아니야, 네가 내 걸 신고 있는 게 웃길 것 같아. 그냥. 어떻게 하지? 내가 내 신발. 예전에 저희가 한참 막 이렇게 놀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제가 뭔가 이 친구한테 실수를 네. 했다라고 느꼈나 봐요.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. 뭐라고? 홍대로 나와라. 어. 주차장 골목 옆으로. 네.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맞짱 까자. 아 진짜요? 네, 강단이 있는 거예요. 네. 내가 너나 이길 수 있겠어라고 내가 먼저 얘기했죠. 저도 원래 그러면 안 되니까. 비겁하게도. 비겁하게.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고. 이걸 처음 나도 이제 나래랑 딱 접했을 때가 신입생 환영이라는 걸 해요. 그날 처음 나래랑 술자리를 하게 된 거지. 오빠고 선배인 나한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. 이건 독종이구나 이거는. 아, 보통 아니구나.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좀 오빠들한테 많이 덤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을 예전에는 막 똘끼라고 막 생각을 하고 막 나는 막 뭐 끼라고 생각했는데 아유,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똘끼라기보다는 새끼가 아닌가.